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무크맨, 각종 캠핑 관련 매장에서 일해보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일하는 곳은 어디냐고요? 바로 이곳. 텐트 잘 치는 남자를 왔는데, 오늘은 실내 매장에서 일하는 거라 생각보다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겠습니다. 10시부터 오픈이더라고요.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오픈하는데 제가 오늘 열심히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아, 여기 매장이 굉장히 크네요. 네네. 텐잘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들께. 네네. 이제 올해 음력이 25년 차로서. 25년이요? 네네. 이제 캠핑에 관련된 제품은 일반 캠핑용 부서에서 볼 수 없는, 네네, 그런까지 해서 한 5,100여 종에서 300종. 5,000개가 네, 넘는 용품이 있는 거예요? 네. 와,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마 이제 그 제품 하나씩 다 보시고 5,300개를? 예, 설명 네,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 오늘 이 매장을 거치고 나면 뭐 네네, 최고예요. 그게 되지 않을까. 아, 네, 가시죠. 네. 창고에 네네, 물건 박스 한번 나르러 가봅시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이쪽으로. 아, 네네. 오자마자 짐을 나르는 컨텐츠입니다. 네, 날짜 좋습니다. 그럼 시원한 에어컨을 기대하고 왔거든요. 안 됩니다. 뭔가 기운이 뭔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 아유, 빡칩니다. 아, 자, 여기는 네네, 일부 텐트들이 있는 창고입니다. 오늘 이제 고객님들 그 할인 이벤트를 위해서 네네, 제가 일부러 여기 한 곳에 모아놨거든요. 아, 예. 그래, 이제 이게 다 텐트인가요? 네, 맞아요. 텐트하고 네, 장작하고 이런 건 좀 날라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하고 들었습니다. 아씨, 왜 이렇게 무거워? 네. 여기 앞에 놔두시면 제가 또 네네, 와, 여러분 캠핑 매장이 쉬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쪽, 요쪽도 네, 예, 이건 좀 더 무겁습니다. 아, 이게 더 무겁나요? 예. 오늘 무카님도 텐트를 잘 치는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입고된 리스트들인데 네네, 그 내용을 약 한 200가지 정도 파악하셔가지고. 200개요? 예.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뭐 200개? 200개는 안 써봤는데. 잠시만요. 한번. 아, 이게 재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수저 종류만 8개가 되네요. 예. 앞에 티 나는 거 얇은 거 다 구분 잘 하셔야 되고. 아,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맞아요. 가격을 조심하세요. 예. 이중 머그컵 340ml. 안녕하세요, 텐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텐잘람입니다. 캠핑을 네,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세요? 다 세팅 딱 되고 나면 네네, 되게 성취감이 엄청. 맞아요, 다 끝냈을 때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아서 계속 말합니다. 아, 이게 22 사이즈 같은데 색깔이 찾으시는 색상이죠. 혹시 오늘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 오늘 랜턴이나 이런 것 좀 네, 아, 랜턴은 저쪽에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은 제품들도 이쁘긴 한데 네, 어차피 광량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예쁜 정 플러스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진짜 밝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꾸밀 건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오늘? 보세요. 생각보다 키가. 아, 제가 비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영상. 네네네. 요즘도 백패킹에 빠져가지고. 아, 백패킹 사셨군. 네, 장비 사러 왔어요. 네네. 이따 게임할 때 불러주세요. 네. 유튜브에서 소프트 레귤레이터 작업 추천해 주신 게 혹시 저거예요? 네네, ST310일 거예요. 이 제품. 근데 이게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거는 가볍고 작아서, 저는 이제 부피 큰 거보다 휴대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추천해 줄 만한 거. 사장님? 사장님? 나을 수 있다. 10% 되셨고, 여기서 이제 거시 하면 이기시면 20%고 아니면 지시면 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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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와! 너무 이겨. 좀 집중해야 된다. 아, 이게 진짜 살살 살살 했는데. 화이팅. 계속 보면서 완전 좋아해서 누르고 했는데. 아! 어, 왔다 갔다.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 어.
30번 축하드립니다. 기념품 부담감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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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맞죠? 오늘 좀 많이 적자이신 것 같은데 속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아 너무너무 아쉽지만 네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뭐 적자라도 그 기분이 아,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요? 네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거 구매하셨어요? 아 오늘 체어원 블랙 네네. 구매하러 왔고요. 요즘에 네네. 캠핑 스타일을 블랙으로 바꾸려고. 아 블랙 스타일로 네네 하신... 그래가지고 네네. 의자를 하나 구매하러 아, 왔는데 네. 또 무카님 계시다는 소리 듣고 아, 네네 네,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 꼭 할인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캠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캠핑이 네.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저도 네. 약간 집 짓는 느낌이 네네네,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아. 네네 저도 그런 감성을 네네. 좋아해서 네네 애들 일하고 있다가 힘들어도 캠핑 세팅을 힘들게 하면 뭔가 그 보람... 힘이 되는 네네 네네 어떻습니까? 빡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아 캠핑용품 매장에서 일하는 게 저는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네네. 계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물건도 날라야 되고 재고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손님들이 물어보시는 거 응대도 해야 되고 아, 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캠핑 하시는 분들이 네네. 생각보다 이게 텐트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들고 나르고 또 때로는 설치도 해야 되고 또 분량 검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아프신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 뭐 그만큼 조금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업 자체가. 네네. 네. 오늘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상담에 포장에 뭐 또 창고 정리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 근데 지금 식사도 이렇게. 담아서 그리들의 지금 점심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희 이제 식사 간단히 하고 네. 또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네. 잠깐 묵고 네네네. 또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쉬는 시간은 네. 쉬는 시간은 아직 여기 도착해서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네, 네. 쉬는 시간 없이 또 텐트 치러 가겠습니다. 4시니까 3시간만 있으면 이제 퇴근입니다. 갈게요. 갈게요. 뭐 하면 됩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이제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나눌 수도 있고 네. 바람막이용으로도 되게 괜찮기 때문에 네. 이제 설치는 되게 간단한 거 보셨잖아요. 네. 네네. 둘러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캠핑 매장 그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 이제 1년 정도. 1년 정도 되셨어요. 1년 동안 해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따로 있으실까요? 캠핑 매장이 고충? 물건이 워낙 많기도 네. 하고 색상들로 다양해가지고 그게 네네. 제일 힘들어요. 종류가 너무 많으세요? 네,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또 뭐 다른 고충은 뭐 사장님? 아, 네. 캠핑 매장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여기 3년 3년이나 하셨어요. 네. 캠핑 매장 하시는 일하고 보시면서 네. 좀 재밌었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저는 오늘 하루 일해 보니까 너무 힘든데. 아, 아니 그거예요. 재밌게 보고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아! 루카 씨. 이따 집 갈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제 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퇴근 시간이 27분 남았습니다. 아, 시간이 야속하게 잘 흘러가지 않는데 오늘 캠핑 매장 일해 보니까 아,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제 캠핑 매장을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해보시면서 좀 보람을 느끼실 때와 좀
좀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족의 스토리를 담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팔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뭐 해변에 어떤 의자를 쓰면 좋을까? 남자가 한 분 젊은 분이 오셨는데 여자친구를 꼬셔야 된다. 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과 딱 씌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꽃을 내주고 네네. 이제 그 시에라 컵에 커피를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주면서 고백을 해라. 뭐 이런 재미들도 있고 네네.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 네. 이제 캠핑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첫 캠핑을 네. 그런 분들께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마 캠핑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해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지나가면 30분, 20분, 10분 텐트를 치는 것도 쉬워지고 네.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는 순간에 이제 그 캠핑에 대한 이제 사랑에 세계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집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네네. 좋은 추억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서 진짜 진정한 불멍과 계곡 소리와 바람 소리, 새 소리를 진짜 그 현장에서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둘도 없는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때는 뭐 캠핑이 많이 없던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그냥 돌바닥에서 그냥 뭐 매트 깔고 텐트 치고 별자리 보고 이랬던 게 지금도 큰 추억이고 좀 감동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시간들은 진짜 캠핑밖에 줄 수 없는 취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컨텐츠 또 알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이템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더 주시는 거예요? 예. 저보다도 원가님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사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오늘 이거는 원가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아, 두둑한데. 네. 금일봉 받았습니다. 아, 이거 집에 잘 가져가서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캠핑 매장에서의 일일 체험을 해봤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캠핑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퇴근입니다. 퇴근. 사장님 이거 재고 있나요?